4층, 6층은 없다고 확신해요. 네, 저는 절대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그룹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고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4층으로 만난다는 거는 건강한 남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아~ 네. 아, 여인스터 선생님이랑은? 아, 그건 가족이 만나는 관계지 둘이 만나는 관계가 아니에요. 늘 같이 만나는 거죠. 그러니까 둘만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남녀관계는 존재할 수 없는 관계예요. 저는 확신해요. 그래요. 저는 한 여자를 오래 만나면 문제가 있을 텐데. 네, 그래요. 김태아 씨 성격에 한 여자를 오래 못 만나. 오래 만나는 여자는 나 하나로 족하대. 아니, 남자분들, 하태권 씨는 어떠세요? 예. 저는 신경을 전혀 안 쓰는 아내분. 남사친, 여사친은 운동하시... 인정 못할 것 같아요. 왜? 어, 왜? 인정 못할 것 같아요. 네, 이해 못할 것 같아요. 새벽 4시에 들어온 사람이 뭘 그걸 이해해줘. 마인드는 어렸을 때 이게 형성되잖아요.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운동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운동하거든요. 복식, 예, 예. 같이 운동을 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이 커플들이 많거든요. 선수들끼리요. 네.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운동을 하면 그 선생님들이 여자하고 여자 옆에 다가가서 얘기하는 건 보더라도 야, 얘들 사겨? 안 떨어져? 그런 어떤 분위기였거든요. 그런 데서 이제 마인드가 생기다 보니까 아, 예. 이제 조금 뭐 남사친, 여사친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불가능하구나. 불가능한 것 같아요. 와이프는? 와이프는? 저는 이제 당당하니까 와이프도 와이프도 물어보는 거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? 아니 누가 당당을 얘기해요? 아니 아까 새벽 4시에 계속 머물러 계시잖아요. 아니 4시긴 4시인데 4시인데 그냥 그걸 지나가면서 봤다는 거죠. 들어간 게 아니고. 아니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는 건데. 근데 어쨌든 예. 좀 뭐 인정을 못 할 것 같아요.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아 여사친. 그렇죠. 남 그렇죠. 근데 지금 여사친 엄청 많을 것 같지 않아요? 수다 잘 되고. 저는 커피 한 잔 놓고 3시간 그러니까. 얘기하니까. 아, 그렇지. 쇼트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많고. 아니 여자를 알아야지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아니면 우리 사람을 지속적으로 계속 커피를 3-4잔 마시지 않잖아요. 그 사람하고 둘이. 둘이 하죠. 늘 만나요. 둘이 만나요. 그 홈쇼핑에서 그 사람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건 게 아니에요. 근데 맞아요.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전에 왜 오피스 와이프다, 뭐 오피스 허스밴드라는 네. 얘기 있었잖아요. 그것도 사실은 여사친, 남사친의 경우에 그렇죠, 해당이 맞아요. 된다면 네,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여사친이 있는 게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와이프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나 언행 같은 게 있는 사고 같은 게 있을 때에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환기를 받을 수 있게. 와이프하고 있었던 일을 얘기해 가지고. 네. 아니 그렇게 해서 이해폭이 더 넓어지더라고 오빠, 저는. 참아 미쳤어 언니. 아니, 그러다가 눈 맞는 거예요. 그러다가 눈 맞아서 그래가지고 깨진 거예요. 아직까지 눈이 마주치거나 이런 적으로. 예, 근데 모든 여사친을 만날 때 그 여사친마다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내 부인하고 힘들어서 아우 나 씨 왜 이러세요. 이런 얘기 안 하잖아. 그건 이제 하나의 케이스입니다. 한 사람하고 하는 거지. 한 사람하고만 하잖아요.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오래되면 반드시 문제 생겨요. 그럼요. 다음 보겠습니다.